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1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구하며 나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아침 예레미야에 대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인물입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초강대국 사이에 놓여서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님의 앞에 무릎 꿇으라 외치는데 백성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으니 유다 백성이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금 귀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함락된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수치스럽더라도 징벌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는 이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듣고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2장 말씀이 그 갈등에 놓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바벨론은 그곳에 그다랴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다랴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백성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다랴가 그곳을 지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그 유다 왕족이다 친애굽파였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가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사건이 벌어지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혹여 바벨론에 의해서 더 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41장 말씀이고요.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 이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애굽을 향하려는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42장에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42장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4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죄송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애굽을 향하려고 향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당신의 하나님께 알려주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본인들의 땅을 버리고 애굽을 향해서 도망치려 나왔지만 진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혹은 또 다른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건 아닐지 그 방향이 필요했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 요청에 4절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대로 숨김없이 너에게 전하겠다 약속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 4절에서 예레미야의 그 표현을 보면 유다 백성과 조금 상반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4절에서 응답하기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 너무나도 두려웠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본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본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사실조차 그 신앙의 고백조차 잃어버렸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혹시 두려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변해버린 상황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께 등 돌렸던 모습,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사실을, 그 신앙의 고백을 놓쳤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거나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 앞에 나갔던 그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응답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든 그 뜻대로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고백과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7절 이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는데요. 열흘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10절 후반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나의 말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들의 땅 유다 땅에 머물러 사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약속하였는데 너희가 복종하지 않고 전쟁도 없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살겠다라고 고집해오면 결국엔 잘못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도망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청하시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머물 것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머물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너희들 눈에는 폐허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들 눈에는 두려운 땅으로 느껴질지라도 그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남유다 백성들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애굽이라는 땅은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인 애굽의 모습입니다.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정말 약속의 땅처럼 보일 법한 애굽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바벨론에 함락되어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더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곳이 저기 보여서 우리는 저곳으로 가고 싶습니다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저기로 피할 수 있게 하나님도 같이 응답해 주세요 라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머물러 있으면 곧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두려워서 도망가려 했던 그 땅에 머무르라는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아마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계속해서 우리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되돌아가라라는 그 음성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희들 마음을 속였다라는 예레미야의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스스로를 속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21절 22절에서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경고를 하면서 42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43장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에서 너무나 큰 소리치듯 확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해놓고 전혀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자 그들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두렵지만 남아있으면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들이 처음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애굽을 의지하려 떠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피 기도하며 고백해놓고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운 삶의 자리에 멈춰서 있으라고 한다면 어떡하셨습니까? 답정너라는 혹시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답정너. 네, 어떤 의미 있냐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시 답정너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만 해주십시오. 예스라고 대답만 해주십시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에, 그래 네 뜻대로 해 라고 그렇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라고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신다면, 내 뜻을 그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는 이제는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 정말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라 하실지언정 앞으로 가고 싶은데 멈춰서라 하신다면 뒤로 돌아가라 하신다면 그 음성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삶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라 라고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저기 저쪽으로만 간다면 분명히 피할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눈에 피할 곳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지 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음성에 힘이 들더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설령 너무나도 아프고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테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때론 두려워하고 불안한 삶의 자리를 만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였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